자, 독일의 시저. 자, BF-109C1이에요. 아마 백구 중에 제일 BL 낮은 것 같은데. 어떤 기체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시저. 자, BF-109C1. 아, 요걸 한번 타볼 걸 그랬나? 제가 타보질 않았어. 그때 막 다 소개한다고 해서. 엔진이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 백구 기체 자체, 동체 모양 자체는 기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날개도 튼튼하고, 에너지 파이팅도 되고 선행도 되면 되는데, 둘 다 어중간해서 진짜 잘못하면 어중간한 기체거든요. 자. 자, 이번 개발자 여러분 노트에서 소개드릴 거는 BF-109C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독일의 1랭크, 1.7BR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BF-109C1입니다. 자, 특징. 자, 7.92mm 내정. 자, 연료 분사식 주모 20210 엔진. 그리고 무난한 기동성. 보조 무장의 부재. 엔진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해줬다는 건 엔진이 좀 다른 걸 썼다 이 말 아닌가? 출력이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장비에 관한 이야기. 스페인 내전에서 BF-109B는 무장의 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드러냈습니다. 이 기체에 탑재되어 있는 7mm 기관총은 누정에 불과한 전방 무장을 빠르게 뒤처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무장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술자들은 초기에 백구의 기수의 기관포 또는 기관총을 탑재하고 자였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주위계에만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위계 무장을 탑재하는 방안 또한 아주 험난하였습니다. 주위내 공간이 좁은 데다 날개보 착륙 장치, 수납 공간을 다하면 각 주위계 각각 한정의 기관총만 탑재할 공간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약간의 조정 작업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각 주위계 한정의 기관총을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BF-109의 화력을 배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체 2정, 날개 2정. 그래서 총 4정이네요. 자, 요게 2정 있고, 요게 2정 있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죠. 이쪽은 좀 가려서 안 보이네요. 다른 사진 보면 보이겠지. 자, 내렸습니다. 자, BF-109C를 만나보세요. 새로운 C형은 현재 존재하는 B형과 유사하지만 각종 개선점이 적용되었습니다. C형의 경우 연료 분사시 JUMO-2010GNG를 탑재하고 있는 데다가 두정은 기관총을 추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스트라이크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가 다른 걸까? 엔진이 더 좋아졌다 그런 건가? 저 BR-109 원래 있던 거는 제가 좀 타봤거든요. 출력이 진짜 안 좋긴 안 좋아요. 고도목에 좀 불편해요. 프로펠러도 이게 날도 두 개밖에 없죠. 가장 큰 차이점은 주위계 탑재된 기관총이고, 기존보다도 피해를 더 많이 줄 수 있고요. 이 기관총의 경우 한정당 420발 장탄수를 갖고 있습니다. 기수는 500발보다는 적기 때문에 주위기관총의 탄약이 받아났을 경우 서둘러 기지로 기환해서 무장을 다시 복받을 겁니다. 그렇답니다. 아, 맞다. 기총이 내정인데, 내정이 총알이 똑같지 않았대, 예전에는. 왜냐면은 빨리 떨어져야지 탄이 남은 게 얼마인지 파악을 한 거야. 지금처럼 막 몇 발 남으면 그 뭐냐 발수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자, 흥미로운 사실. 자, 109 기종은 공식 명칭이 없는 경우가 존재했으며 가끔 독일의 음성 문자를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C의 경우 시저, D의 경우 노라, E의 경우 에밀. 예. 후기형 E형식에 만나볼 수 있는 G기관포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기총은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소 속도와 철갑탄, 소위탄, 적절한 조합된 단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형에는 20mm가 달려있거든요. 얘는 근데 날개 7mm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C형은 109B보다도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노. 아유, 있네. 더 강해진 엔진과 빨라진 속도 덕택에 여러분들은 느린 기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아, 엔진이 좀 더 좋아졌나 보네요. 하지만 적의 경우 속도 대신 기동성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1.1랭크, 1.7 요정대에서는 복역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에너지 파이팅 해야 돼요. 내려가면서 쏘고 쭉 빠져야 돼요. 요령만 알면 또 탈만합니다. 자, 느린 속도로 비행하고 있을 경우 한나 먹이까지 불과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나는 빨라야 되죠. 만약 여러분이 에너지를 점점 빼앗기기만 하고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전투에서 벗어나서 속도를 회복하는 데 다시 전투를 펼치십시오. 자, 실압팁 봅시다. BF-109C는 그러니까 실압팁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지 봅시다.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싸워야 돼. 그런 건 봅시다. 자, 해당 랭크대에서 상당히 강한 전투기지만 같은 랭크대에 위치한 전투기들은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 적에게 저속으로 접근할 경우 이를 떼내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지 말이죠. 따라서 고도를 올리는 것과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고고도에서 그치 요거다. 무멘줌 공격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높은 고도에 위치한 전투기들 전부 교출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저고도로 진입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애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낮은 애들 중에서도 높은 놈들 없어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 된다. 그렇죠. 내 생각은 똑같네요. 자, 다음 업데이트에서 등장할 거라 합니다. 알파 스트라이크. 자, 요놈 쉽게 어떻습니까? 생긴. 마음에 드세요. 끝.